인 무조건 써야 돼요. 네. 이거 인. 어, 어디 어디에 관여한 거죠. 어, 그래서 여기 participate는 뭐라 볼 수 있죠? 자동사라고 볼 수 있죠. 자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받고 싶으면 전치사를 쓰고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 패스미. 자, 뭐에 관여한 것을 부인했다. In any of the shootings, 그죠? 어, 그거, 그지? 어, 근데 이제 although, 어, 비록. 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가 admit 인정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 뭘 인정했어 그가 참석했던 것을 present 했다 그 자리에 있었다 네. 근데 뭐 했을 때 그가 뛰었을 때 그가 일어났을 때 여기 day가 뭐죠? 이게 피해자. 아니 사건. 아니 슈팅. 사건. 슈링스 잖아 슈링스. 아, 네. 그 더 슈링스 이렇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총기 난사 슈링스 이게 복수잖아, 그지? 복수니까 데이. 요 명사를 뭐로? 대명사로. 그쵸? 네. 그래서 항상 대명사가 뭔지. 뭔지? 어, 대명사 맞죠? 뭔지가 있는 거구나. 더스트. 자, 그래서 이게 어, 일어났을 때, 그쵸? 총기 사건들이 총기 그게 했을 때 그가 있었다 라는 것을 그가 인정.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거는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총기 난사 아, 하는 데에 어 뭐 했다? 거기에 관여한 했다 라는 것은 그거는 부인했다 라는 거지 그죠? 어 그러면 뭐가 1차? 뭐가 2차야? 얼도우가 2차 얼도우 이 새끼는 뭐야? 양보죠 엄마임에도 불구하고는 양보의 부사들이야 양보 그리고 부사들이죠 그러니까 이 새끼는 2차 이게 1차 부정이다 그죠? 네. 자 어,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 뭡니까? 네네네 네. 네, 네, 네. 어머하지 않을 수 모른다. 자, choose는 뭐 쓴다 그랬죠? choose는 to 쓴다 그랬죠. choose to all those memories. 자, 무슨 말이야? 너희들이 어 이게 다 목적어니까 이거 이거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모른다. 자, 뭡니까? 모든 뭐 기억들을 여기서 screen이 뭐야? 보여주다. 그지? 근데 그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지. 네. 어 그래요. 자, 근데 뭐요? 그러다 나온대요. 벗이 나오면 이제 뭐다? 얘가 1차가 된다. 그러나 뭐다? 그것들을. They are. 이 they는 뭐죠? 그렇지. 이 기억들은 뭐다? 어, in there. 거기에 있다. 어디에 있다? 뇌에 있다. 그런데 just waiting. 여기 콤마 나오고 ing. 이거 뭐죠? 분사. 분사 구문. 분사 구문. 분사 구문은 그냥 기본적으로 뭐뭐 하면서 이렇게 됐죠? 자, 뭐 하면서? 기다리면서. 근데 여기에 4 나오고 2 나왔죠. 네. 여기 2 명사 앞에 4, 뭐죠? 의미상해주. 그럼 뭐가? 네가 뭐 하는 거야? 그것들을 자, 그쵸.
리추리가 뭐라고? 되찾다, 기억해내다, 뭐 이런 거죠. 그것들, 네가 그것들을, 네가 하는 하기를 뭐야? 기다리면서. 아, 뭐다? 한마디로 이렇게 있다라는 거지. 그러나 그 기억들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있잖아. 이게 분사 구문인 거를 어떻게 하죠? 콤마 ing. 콤마 ing은 무조건 다 분사 구문이다? No. No. 분사 구문 어떻게 하죠? 앞에 주어. 자, 거기다 써. 자, 보세요. 분사 구문 있죠. 분사 구문은 원래 어떤 절을 가지고 만든 거죠? 명사절. 명사절이에요? 형용사절이에요? 부사절이잖아. 야, 너희들 이거 분사구문 뒤에 어차피 나와서 할 건데, 야, 분사구문 너희들이 이제 좀 그거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when I walk down the street, 내가 길을 걷고 있었을 때 I saw her, 나는 그녀를 봤어. 이렇게 할 수 있지, 그죠? 뭐예요? 내가 뭐뭐 하고 있었을 때 when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뭐 했을 때, 뭐 했을 때면 얘가 시간의 부사절이에요. 시간의 부사절이 그런 종속적 조사절이에요. when 저번에 설명했었지. 시간의 부사절 그런 거. 예서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어차피 분사구 뒤에 나오니까 또 설명할 건데 간단하게 할게요. 이 새끼를 뭐로? 분사 구문으로 만드는 거야. 어떻게 한다? 맨 처음에 뭐죠? 주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죠? 이 주어랑 같으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시제랑 같으면 뭐야? ing랑 붙이면 되는 거야. 맞지? 과거죠, 과거? 지워.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그리고 주어 입장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주어가 능동이죠, 지금. 얘가 걷는 거 맞잖아. 이제? 그럴 때 ing 붙이라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walking down the street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분사 구문이죠? 자, 그러면 분사 구문은 뭐다? 분사 구문은 원래 뭐에서 온 거다? 부사절에서 온 거라. 그러면 부사절이 뭐로 바뀐 거야, 지금? 부사구로 바뀐 거지. 맞죠? 그러면, 부사라는 건 뭐죠? 필수 성분이 아니에요. 얘는 부가 성분이야. 맞지? 그러면, 분사 구문, 이 ing가 분사 구문인지 아는 방법? 어떻게? 다른 절이 나오겠지? SVO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 ing가 분사구문인지 아는 건 뭐다? 앞에가 뭐 하면? 완전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이것들은 있다죠. SV인데 얘가 있다야. 그치? 그러면 비동사가 있다 라고 하면 뭐야? 일형식이야. 네. 그럼 여기 있다. 자동사하고 일형식이야. 근데 어디에 있어? 인데요. 거기에 있다. 그럼 뭐예요? 이거 자체로 뭐다? 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하고 아니잖아. 그럼 뭐다? 부사라는 거야. 이해했어? 네. 그래서
분사 공부 이 ing가 아는 것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오케이? 됐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다. 자, 그러면 그래 오늘 숙제 아까 내가 동준이랑 그 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정글게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